자, 봅시다. 유나. 네? 아무리 티오가 줘도 그렇게 허벅지를 등으로 쓰다듬으면. 아이고. 위험할 수 있어. 그 태호가 수치심 느끼면 바로 깜빡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때린 건데. 아, 네. 아니 나 슬쩍 지나서 봤는데 태호 허벅지 그렇게 손으로 쓸고 있는 거 알아요. 저 둘이 위험한데 겉자리 앉혀놔도 되나? 위험해. 아 위험해요. 좋지 않아요? 위험해요. 자 봅시다. 제목부터 보죠. 카메라 셔터 사운드 오브 스마트폰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셔터 소리 무슨 소리예요? 찰칵 나오는 소리죠? 자 이게 대체 왜 무슨 문제일까 보도록 하죠. 학교에서 이거 진도 다 나갔죠? 네. 그러면은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나갈게요. Every day 매일 countless 수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use it 사용합니다. 뭘 사용합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ke photos. 사진을 찍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에서도 목적이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사진 찍기 위해서. 자, 어디에서? 우리 상관적 속사. 문법들이 알짜배기로 많이 나오네요. Both A and B. 병렬 구조는요? 형용사, 형용사. 그리고 이 형용사 둘 다 누구 꾸며주고 있는 거야? Places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디 둘 다에서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장소 둘 다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들을 사용한다. 듣니? However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그리고 이 however 앞뒤로는 무슨 문장 들어간다고요? 반대. 앞문장은 뭐가 나왔어? 스마트폰 사용에 일부 사람만 한다? 아주 많은 사람이 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쓴다? 사진을 찍는데 쓴다. 즉,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는 특수한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듣니? However 들어옵니다. 그러나, in countries, 국가들에서. 뭐와 같은 국가들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자, 누가 예시인 거야, 그럼? 한국이 예시인 거야. 이용자들 are not allowed.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태? 자, 벌써 지금 두 번째 문장밖에 안 왔는데 우리 핵심 문법이 몇 개 더 나왔어? 세 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그리고 보스 AMB, 상관, 접속사,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하나 또 나와요. TV 동사. 자, 이거 의도로 이렇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핵심 문법에 들어가는 엄청 많은 표현들 계속 나오고 있어. 자, 요거는 원리를 잘 볼게요. 앞에 볼게요. 수동태인데 allow라는 동사는 제가 무슨 동사로 배우려고 했죠? 우리 외에서 시험 보고 왔잖아. allow. Onita Game. 네? 네? 뭐래? 네. 아, 저한테 외우는 거 알려줬어? 네. 어떻게 want, 외우는 거야? Want, need, tell, ask, expect, allow. 네. 그렇구나. 원리트 에이블. 자, 그래서 그 동사가 몇 형식 동사? 오형식. 제가 뭐라고 이름 지은 동사? TV 동사. TV 동사로 지음으로써 목적격 보어에는 뭐가 온다가 포인트? 투부정사가 온다가 포인트였어. 그리고 이 TV 동사 우리 외워서 시험 봤잖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allow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무슨 태로 바꾸는 거야?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을 누구 자리로? 주어 자리로. 그리고 allow라는 동사 뭘로 바뀌면 돼? BPP, be allowed. 자, 그리고 나서 뭐가 그대로 떨어지는데? 목적격 보어인 투부정사가 그대로 떨어지면 돼. 자, 그러면 이 형태 어디 나와 있는 그대로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네. 근데 뭐가 들어갔을 뿐?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 들어갔을 뿐. 이해됐니? 왜 be allowed 뒤에 뭐가 나오느냐? 투부정사가 나오느냐? allow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TV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투부정사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TV 동사가 무슨 태가 됐을 때 TV 동사가 수동태 되면 그 뒤에 무조건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이해됐니?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자, 그럼 해석해보면 유저들의, 사용객들은 허락받는다, 허락받지 않는다. 허락받지 못해. 뭐 하는 걸 허락받지 못해? 탐업. 끄는 걸, 뭘 끄는 걸? 카메라 셔터 소리를 끄는 걸 허락받지 못해. 아무리 문 모드를 하고 뭘 해도 카메라 찍을 때 무조건 뭐가 나?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언제? When taking photos. 사진을 찍을 때. 자, 여기서도 어려운 개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when이라고 하는 무슨 품사?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 근데 주어동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뭐 아니 뭐로 나와 있으면 ing 아니면 pp로 나와 있으면 이거 너희들 배웠고 또 배울 건데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 돼요. 아직 분사 구문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아,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구나. 주어 플러스 미동사가 생략됐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분사 구문은 저랑 공부할 겁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그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에 텀 빌 때 그때 문법 좀 빡세게 굴릴 거거든요. 그때 분사 구문 반드시 공부할 거예요. 이해가 됐니? 그래서 지금의 when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인데 어떤 주어가 생략됐을까? 생각해봐. 사진을 찍는 주체가 누굴까? 유저. 유저. 일반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저, 복수명사인가 뭐로 바꿀 수 있을까? they.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시제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니까 현재에 대한 비동사 뭐? or. 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저들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되니? 유저들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셔터 사운드를 끄도록 허락받는다, 허락받지 못한다. 허락받지 못한다. 어? 저랑 공부했던 거네요. There is there가 몇 형식? 1형식이고 해서 어떻게 한다 했지? 있다. 자, 다시 There is there가 1형식이고 해서 어떻게 한다? 자, 주어는 어디 있다? 비동사 뒤에 있다. 그러면 is가 나왔네. 주어는 무슨 명사겠구나. 이즈니까 주어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뒤에 보시면 debate라고 하는 단수 명사 나오죠. debate 무슨 뜻? 토론, 논쟁이 되죠. there's 있다. 뭐가 있다? 토론 있다. over 뭐뭐에 대한. 무슨 품사입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뭐 필요해? 자, 그래서 무슨 절을 나타내네? 명사절을 나타내는 무슨 절? whether절이 들어갔죠. whether 무슨 품사냐? 접속사. 접속사에 뭐 필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까지. 그래서 메인 주어는 clicking sound. 요렇게가 메인 주어고 of the camera는 수식어고 am. 그리고 지금 동사가 should be. 됐니? 자, mandatory 무슨 뜻이에요? mandatory 중요한 단어야. 뒤에 넘겨서 찾아봐. 의무. 뭐라고요? 의무적인. 그렇죠. 자, mandatory 무슨 뜻이라고요? 의무적인, 지켜야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바로 쳐. 자, 이러면은 제가 하얀색으로 바로 친 이게 무슨 절? 웨더절이 되는데 요 웨더절은 이 전체로 누구 역할을 할 수 있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이 된단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절? 명사절, 웨더절이 들어가는 거야. 명사절, 웨더절 이거 해서 어떻게 하는데?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해석해보면 클리킹 사운드 하면 찰칵 소리가 되겠죠. 뭐의 찰칵 소리? 카메라의 찰칵 소리가 의무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다. 태양이 날아오겠어? 카메라의 찰칵 소리가 의무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다. 됐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believe, 믿어요. 뭘 믿어요? 대절이라고 믿는데 대답에 명사 있어 없어? 이름? 없어. 대절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로서 대절 뒤에 무슨 문장 필요? 완전한 문장 필요. 완전한 문장인지 보자.
The shutter sounded. Help said. Protect privacy and posters social trust. 자, 몇 형식의 완벽한 문장이네요. 3형식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and를 기준으로 동사가 몇 개야? 2개야. 자, 등위적 속사 어디부터 봐라? 뒤에를 봤는데 뒤에 동사에 뭐부터 있어? 그럼 앞에 동사에도 뭐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house 없겠죠. 여기 대답 왔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동사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된다?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을 좀 알자. 기억날 거야? help는 몇 형식, 몇 형식 둘 다 쓸 수 있다? 3형식, 5형식인데 일단 3형식만 보면 help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3형식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뭐라는 거 둘 다 가네?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입니다. 동명사면 큰일 나요.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help 뒤에 뭐가 나왔어? protect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근데 이 protect 앞에 뭘 붙여도 상관없을 거구나. 이 앞에 to가 달라붙어도 아무 상관 없구나 라는 거야. 근데 아까 태호가 실수로 말한 protecting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해석하면요, 몇몇 사람들은 믿어요. 뭐라고 믿어요? 셔터 소리가 도와준다고.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보호하는 것을. 뭘 보호하는 것을? 사생활을. 그리고 포스터 무슨 뜻이에요? 포스터? 지금 오늘 단어 안 해요. 아, 하긴 학교에서 아직 이거 단어 처음 안 맞나요? 이거 단어 외워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집어넣는 건 너무 잔인하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요거까지 단어 시험에 집어넣을 거예요. 요 단어까지. 무슨 뜻이래요? 뭐라고요? 그렇죠. 자, 뭘요? 사회적인 신뢰를. 이해됐니? 그래서 사회적인 신뢰를 촉진해주고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됐니? 자, in contrast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이네. 대조적으로 반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반대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토론이었어요. 근데 뭐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찰칵 소리가 나야 되냐의 토론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말한 이 some people은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럼 반대라고 하고 나온 이 others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some people은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고 in contrast 뒤에 나온 others는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think, 생각해요. 자, 여기서는 뭐가 생각됐네? 대시 생각됐네. 자, 뭐라고 생각해요? It can be annoying and sometimes affect the quality of voters.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 미쳤네요. 퍼펙트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음이 어떨 수 있다. 짜증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는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사진의 퀄리티. 됐나요?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은 잘 보세요. 지문 수준이 생각보다 있어요. 요 정도 지문이면은 사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 지문이니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요 어디였죠? 놓쳤다. 여기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다. 대절인데 여기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nd 기준으로 요렇게랑 이렇게입니다. 이게 문법 문제로 안 나온다면 상관없지만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정말 강력한 후보가 이 effect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야? effect라는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 왜? 누구랑 병렬 구조인 척?
원형의 비동사랑 병렬 구조인 척 하려고. 근데 지금은 can be야. 그쵸? 근데 얘는 에펙트에 뭐가 붙어있어요? S가 붙어있다는 거는 can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it can be 하나, it affects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카메라 셔터음이 짜증날 수 있다고. 그리고 때때로 사진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됐니? 자, those가 이렇게 주어로 나온 뒤에 후부터요, 무조건 people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후디에 뭐가 안 보이네요? 무슨 관계대명사? 주관대. 우리 핵심 문법은 목관대였지만 어쨌든 관계대명사 배웠죠? 관계대명사도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몇 개 필요? 한 개. 뭐만 동사 찾으면 돼? 서포트 동사 찾았어. 그럼 다른 동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니까 어디서 걸어치면 돼? 그래서 후부터 사운드까지가 those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those 주어 거기에 대한 동사 say.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몇 개 필요? 한 문장에 무조건 주어 동사 하나 필요하겠죠. 근데 주어 동사가 또 나와. 그럼 반드시 제가 몇 번째 주어? 두 번째 주어 앞에 무조건 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어, 동사 또 나왔지. 그럼 어디서 거기가 될까? it부터 those.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 명사절로 목적절이 된다.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자, 해석해보면요. 자, keeping the shutter sound. 셔터 소리를 뭐 하는 것? keeping. 유지하는 것을 뭐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인 건 어떤 사람들이야?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글을 보면서 니들 뭘 파악해야 돼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나눠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고맙게도 some people, others 한 다음에 이 contrast로 구별해줬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끝난 다음에 새로 넘어가는 거에서는 반대로 넘어간다는 얘기 없이 바로 찬성하는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인지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셔터 소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셔터 소리가 뭐 해준다고? prevent. 보호해준다고. 뭘 보호해준다고? 뭘 막아준다고? 비밀스러워. 그리고 원치 않는 사진들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하는 척하면서 지원이 얼굴을 쫙쫙 당겨. 그리고 지원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고 핸드폰 하는 척하면서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사진을 찍히는 지원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히는 걸 알아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 셔터 음이 나오면 어? 나를 찍네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밀스러움 그리고 원치 않는 사진을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카메라 셔터음이. 이해됐니? 자, the clicking noise. 찰칵 소리는 뭐 할 수 있대요? alert. 알리다? 그렇죠. 주의를 주다 알리다 그래요. 알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요. 단전 목적어니까 뒤에 나온 대절은 무슨 절이겠네? 기운. 그렇죠. 명사절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사진이 be being pp. 어? 우리 bpp 방금 배웠었죠? 무슨 태? 수동태. bing 무슨 형? 이거 두 개를 합쳐 수학적 개념으로 be being pp. 그럼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야. 수동태의 뜻은 뭐야? PP. 되다. 진행형의 뜻은 뭐뭐? 하는 중이다. 합쳐. PP. 되는 중이다. 그래서 비빙 PP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PP. 되는 중이다. 이해됐니?
그러면 사진이 뭐 되는 중이라는 것을 찍히는 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됐나요? 해석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찰칵 소리는 알릴 수 있다. 사람들에게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되겠어요? 자, 컴마 ing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컴마 ing 컴마 ing 문사 부분으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다고 했죠? 자, 컴마 ing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면서. 자, 뭐 하면서? 만들면서 뭘? 그것들 그들 more cautious and guard their own personal price. 자, 여기서 뱀의 주체가 누굴까? 만들면서 그들 그것들 뭘까? 그들일까? 그것들일까? 그것들. 그것들 아까 내가 그것들이라고 해서 그냥 한 말인데 앞에서 가까운 복수명사 찾아봐야지. People. 그래. 만들면서 누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면서 더 조심스럽게. 그럼 여기서 더 조심스러운 게 누가 더 조심스러운 거야? 사람들.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거죠. 여기까지 됐니? 만들면서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만들면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 Guard.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뭘? 그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 자, 이거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낸다 그러면 거의 뭐 문법 문제 참고예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너희들의 텐션이 지금 박살나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을 준 너희 학교 쌤을 원망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자, 컴마 ing긴 하지만 이 동사 무슨 동사에 ing 붙은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메이크 몇 형식 동사로? 5형식 동사로 무려 세 가지로나 쓰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쓰이느냐? 메이크는 목적격 보어로 명사도 쓸 수 있고,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는 애였어. 기억나세요? 거기서 지금 두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메이킹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는 하나야. 근데 목적격 보어가 지금 누구 기준으로? 앤드 기준으로 목적격 보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목적격 보어는 뭘로 쓰인 거야? 형용사. 두 번째 목적격 보어는 사역동사 의미라서 동사 원형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 메이크라는 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로 얘네들이 온다는 걸 몰랐다면 정확히 해석도 안 되고 글의 분석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들면서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면서?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만들면서 그들의 자신의 개인 사생활을. 됐죠? 자, 그들은 또한, 자, 지금 여기서 그들은 계속 어떤 사람들이에요? 셔터소리 찬성 반대?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들은 또한 뭐합니까?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Audible shutter sounds helps. 자, 아까 help 뒤에 목적으로 뭐란 거 둘 다 가능하겠지?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하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to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됐니? 자, 어? 또 상관적 속수다. Between A and B. 됐어요? 그래서 대절은 끝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어 보이고 저도 조금 힘드니까 우리 어디까지 해보실까요? 딱 보이는 여기까지만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남나? 뭐야, 다 끝났네? 얼마 안 남았네.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자, 이 문장만 하고 쉴게요. 자, 그들은 또한 주장합니다. Audible 무슨 뜻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셔터 소리가 뭐 한다고 주장한다?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만드는 것을. 뭘 만드는 것을? 실루엣을. 뭐 사이에? 사진 작가와 사진 찍는 사람과 사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 찍을게요. 소리 간다. 그럼 저 새끼가 날 찍었나 안 찍었나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이해돼요? 자, 찍을게요. 뭐예요? 아! 날 찍었다.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들은 또한 주장합니다. 들리는 셔터 소리가 신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고. 사진작가와 사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됐죠? 순간 약속을 만나하고 한 문장 더 할 뻔했는데 잘 참았습니다. 자, 이제 2시 40분이고요. 10분 쉬고 2시 50분부터 갈 건데 데일리 채점할 거니까 데일리 꺼내놓고 쉴게요.